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결심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사건과 증거를 다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들어보시죠. 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발언도 후회 안 하시나요? 판단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2021년 해당 발언에 대해 후회는 없으세요? 검찰이 사건과 증거를 다 조작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발언은 두 개입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는 두 가지 내용. 그중 하나에 대해서 이 대표가 그 발언이 나왔던 국감에서 내가 좀 말이 꼬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른바 해명성 발언을 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함께 보시죠. 자, 백현동 개발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 직무유기로 기소할 수 있다라는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그 발언이 있었죠. 수년간 걸친 이야기를 국정감사에서 7분 안에 답변하여서 이야기가 좀 꼬였다라고 지난 20일 재판에서 이 해명성 발언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의 어떤 강한 압박이 있었다라는 국감의 그 발언은 본인의 말이 좀 꼬인 거다 라고 해명을 한 건데요. 그때 당시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이전, 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느 대목이 꼬였다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안 해주면 직무유기 같은 걸로 협박을 삼았다라고 이 대표는 당시 국감에서 분명하게 말했는데 금요일 재판에서는 저 발언으로 지금 공소법의 재판에 넘겨진 거잖아요. 말이 좀 꼬인 측면이 있다. 이야기가 좀 꼬였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게 꼬인 겁니까? 저 그 발언 중에 문제가 된 발언은 국토부의 협박입니다. 네. 그러니까 협박이라는 것은 뭐 형법상의 협박죄도 있지만 하여간 공포감을 줘서 안 할 수 없게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얘기의 취지는 법에 따른 것이었고 국토부가 계속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빨리 이전을 하라는 지자체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자체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앞에 설명에서는 그런 압박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때 나왔던 발언이 국토부의 협박인데 직무유기권으로 직무유기와 국토부의 협박. 이제 이게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발언은 전체적 맥락 속에서 봐야지 이 발언을 하나 놓고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어떤 공문을 통해서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사들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상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고 그것이 전체적인 공공이전 관련돼서 정부에 취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고요.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 목적이 있고 낙선 목적이 있습니다. 낙선 목적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김문기 처장을 잘 모른다도 그렇고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이 발언도 그렇고 이 당선 목적입니다. 자기의 행위나 어떤 경력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건데 이거는 실제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도 낮고요. 실제 처벌도 상대적으로 낙선 목적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당선을 의율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초래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인식하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가 전체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도 그렇고 방송 인터뷰 중에 이 앵커가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냥 나온 거지 의도하고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 내 선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허위란 인식이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 인터뷰가 이제 저와 함께한 인터뷰도 포함이 돼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네. 예. 제가 물어봤죠. 김문기 씨를 모르시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거 아닙니까? 저 국토부 관련된 발언도 전체적으로 이 특혜 시비 의혹과 관련된 여러 질문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그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언급된 국토부의 직무유기 협박 이 발언만 하나 떼내가지고 이게 의도를 가지고 내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선을 위해서는 거짓말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발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요. 이거는 허위성이라는 건 하나의 단어만을 놓고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체적인 맥락을 봐서 전체적인 어떤 이 진술이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정영춘 변호사님. 네네. 이 뭐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확실하게 거짓말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 강력한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얘기해 왔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재판 가서 아, 이야기가 좀 국감이라 꼬였다라고 하는 게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이 당시 국토부가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직무유기로 협박한다라는 자료가 없으니까 살짝 발빼는 것 아니냐. 여권 일각에서는 이렇게 좀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발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수렁에 빠진 것이다. 얘기가 좀 꼬였다 이런 것들이.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 심문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실수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그 피고인 심문에서 실수했는데 말이 꼬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거짓말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표가 지금 말이 꼬였다라고 말씀하신 취지가 네네. 직무유기로 당시 국토부가 이 대표를 협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같은 사람 법률가의 입장에서 저 이야기를 해석하면 이재명 대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는 굳이 피고인 심문 안 하겠다라고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최후 진술만 하면 되는데 왜 피고인 진술을 신문을 갖다가 하면서 거기서 본인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인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인가. 정직한 거는요. 스트레이트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거짓말하는 건 꼬는 게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맥락을 갖다가 따져보면은 2021년 9월까지는 그 8월 말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1등이었어요. 하지만 9월에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대장동 터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10월에는 백현동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깨끗하고 뭐 깨끗하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큰 비리가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넬까지 준비해가지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나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그 변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로부터 딱 두 달 뒤에 12월 되니까 사람이 둘이나 죽어나갔어요. 유한기 그 본부장 그 돌아가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21일에 김문기 처장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김문기 처장을 어떻게 안다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김문기 처장을 안다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해서 내가 그냥 임의로 종사형 4단계 해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 목적으로 저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정영춘 변호사와 비슷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검찰 입장입니다. 왜 징역 2년을 구형했느냐. 대장동 논란 당시 대통령 당선 후에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검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전파성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다. 이건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지난 20일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이재명 대표의 이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저 발언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저 발언이 거짓말이라면 많은 유권자들의 영향을 미친 셈이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이 대표 입장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했다. 몇 년 고생해서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은 끝난다는 말을 실감한다.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냐. 민주주의 시스템이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으로 다 훼손됐다라며 민주주의 시스템 훼손까지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냐라고도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냐. 이재명 대표의 반박. 당선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많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검찰의 입장. 여러분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판사는 재판부는 어느 쪽의 말을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단할까요?